크게 오디션을 한 거예요? 아니 그게 이제 그게 제가 이거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공개 오디션을 그게 들어왔어요. 어. 뱀파이어 아이돌이라는 시트콤에서 이제 4차원 소녀 역할인데 아, 데일에 가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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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후드를 쓰고 이제 얼굴이 초반에 안 나와야 되니까 그쪽 제작사 측에서는 이제 한 번도 방송 출연이 없는 정말 초짜 신인을 쓰고 싶어서 이제 저한테 공개 오디션이 있으니까 보러 와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. 그날 막 레슨이랑 제가 싫어하는 과목들이 쫙 있어서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서 아 너무 가기 싫다 그냥 이걸 보러 갈까?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러 갔는데 신동욱 선배님이랑 다 앉아 계시고 카메라 아, 있고 오디션에? 네, 진짜 그 시트콤 거기서 이제 대본을 주시면서 이걸 그냥 읽어보라고 근데 그게 하필 또 지붕 뚫고 하이킥이었던 거예요. 네, 근데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. 네네네. 이게 또 눈이 되려면 딱 이제 황정우 선배님 씬이었어요. 그걸 제가 좋아하는 씬인 거예요.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그래서 그냥 똑같이 했어요. 그냥 황정우 언니처럼 야, 근데 이제 웬일이야. 거기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거 이외에 본인의 좀 끼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냐.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춤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뭔가를 그런 걸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풍기를 틀어주시면 제가 이제 좀 끼를 부려보겠다. 응?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보여드리겠다. 네, 선풍기를. 그래서 선풍기를 이제 틀고 머리가 이제 휘날리잖아요. 아~ 이제 카메라 보면서 이제 막 이런 거. 그래서 신동엽 선배님 그때 막 엄청 웃으시고 그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. 만나면 야 여기 너는 그때가 진짜 잊을 수가 없다고. 전혀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알리지 않은 거네요. 네. 그래서 촬영이 2주 뒤에 바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촬영할 때 스태프분들 다 모르시고 근데 이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소문이 난 거예요. 그 겸미 씨의 딸이 여기 있다. 근데 거기 이제 출연자들이 좀 많았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천우의 언니가 출연자 중 한 명이었는데 천우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. 소문이 잘못 스태프들 사이에서 왜냐면 네, 우리 모르겠... 언니가 약간 얼굴형도 비슷하고 조금 닮았 제가 보기에 좀 닮았거든요.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한 스태프분이 저한테 야 유비야 이리 와봐 이러셨어. 네? 야 저 우리 그 경미리 씨 딸이라는데 맞아? 어 진짜요? 아 대박 몰랐어 연기자네 와 아 진짜 대박 경미리 선배님?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기사가 났어요 뭐 이유이 네 기사가 나니까 그 스태프분이 다음날 촬영 현장에 유배는 무서운 애라고 야, 진짜 나 그럴만해 그게 나한테 아, 그럴만해요 너 절로 가시 너 무서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한번 봐주세요 유비씨가 어머님이 또 연기자 선배님이시니까 뭐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일적인 조언도 좀 해주시나요? 아 근데 이게 제가 시작한 것도 엄마한테 엄청 그냥 몰래 그냥 시작했잖아요 제 마음대로 반대도 심했고 화가 많이 났어요, 엄마가. 왜냐면 3학년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되는데 3학년에 학교를 빠지고 휴학을 하고 예.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서 데뷔 초에는 뭐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아 너무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시는 거예요. 약간 선배님 플러스 엄마 같이 가는 거예요. 야 선배 플러스 엄마. 네, 그러니까 뭐 방송국이 얼마나 막 뭐 내가 너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. 이거부터 시작해서. 어머니 지금 성대모사까지. 네. 아니야, 넌 아니야. 넌 그건 아니야. 너 그건 안 돼. 따가라. 막 이러시고.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막 차라리 무심했을 때가 그리웠겠다. 네,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 내기는 안 해. 아, 오히려. 부르신다 그러더라고. 맞아요. 엄마 플러스 선배 무섭게.